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술 먹고 나서 꼭 와야 하는 이제 봉독동 맛집? 정말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심심할 때 오고요. 또 생각나면 올 수 있는. 겨울에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만원의 행복. 국물이 깨끗하고 맑고 개운하고요.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애들도 먹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깊은 맛과 고기 양이 많아서 가끔씩 생각이 나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뭐 국물 맛부터 순대 맛, 고기 맛, 네, 다 달라요. 그냥 정말 맛있어요. 국밥에는 돼지머리만 들어갑니다. 식었을 때 육질이 좀 더 쫀득한다든지 그 담백한 맛이 다른 부위보다는 조금 탁월한 것 같아요. 뼈만 넣고 삶은 국물보다는 돼지머리를 50개 정도 많이 삶으니까 국물 색깔이 노란색에 가깝습니다. 맛 자체가 진합니다. 머리에 잘린 그거 턱뼈라고 있어요. 그거 하고 사골을 많이 넣고 그냥 고기 삶은 물 있잖아요. 머릿고기 삶은 국물 조금만 섞고 많이 섞으면 냄새도 좀 나고 국물이 또 노랗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하니까. 돼지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소주를 꼭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2시간 정도 푹 구우면 부드러워집니다. 사실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볼드비가 한번 따라봤는데 230g에서 1인분에 남는 건 없는데요. 주는 게 손에 익어서 수북하게 자꾸 넣어집니다. 적게 난 거 많이 팔면 되죠. 맞죠? 요즘 비싸면 손님들이 또 오십니까? 그래도 시장에 인심이잖아요. 좀 푸짐한 것은. 사장님, 돼지국밥 하나 따로 국밥 하나 주세요. 따로가 양이 좀 많아요. 국밥보다는 말아서 나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따로 드시고 아니면은 그냥 드시는 분들은 국밥 드시고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처음에는 국밥이 많이 나갔는데 요즘은 따로도 많이 드셔요. 국밥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특유의 삼장을 위에 올려요, 저희는.
손님들도 드시면 담백하다 하시거든요. 돼지고기가 소화가 좀 되려면 새우젓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쌈장이 들어가니까 간을 안에도 국물이 깊고 진해요. 다다기를 넣고 먹으면 얼큰하니 맛이 좋아요. 특히 술 먹고 든 다음에는 속이 확 풀리기도 하고요. 20년 정도 됐고요. 기존에 여기서 내가 치킨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조리 독감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서 업종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국밥 이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우리 모친께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40년이 되었는데 제가 물려받아서 20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업보다는 뭐 이게 제 천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덕 시장에 여기 온 지는 23년, 4년 다 돼가네. 2000년도에 왔으니까요. 처음에 여기 와서는 족발 장사를 한 6, 7년간 했었어요. 하다가 국밥집은 사실 옛날에 해봤던 게 있으니까 마침 이 가게가 나서 그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힘들었을 때는 초창기에 일이 너무 많고 지금보다 옛날에는 또 장사가 잘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밤새워가면서 하고 나면 이제 기분은 좋은데 몸은 좀 많이 피곤하지 그래. 구제역이 한 발생되고 나서 돼지 좀 파동이 좀 일어나면서 그때가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뭐 누구나 다 안다시피 우리 코로나 이게 제일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음식은 맛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형제간 집도 맛없으면 한 번 가지 두 번은 안 가잖아요. 단골이 많아진 것도 맛이 있으니까. 뭐 원동력은 전부 가족이죠 뭐.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우리도 일하는 식구들 또 전부 다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하면서 그게 가장 큰 힘이고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국밥이 2,500원부터 시작했어요. 2,500원 하다가 막 4,000원 되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9,000원 되죠. 물가 상승해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는 게 고객들한테 조금 미안하고 그 한 번씩 출산하기 전에 와가지고 그래도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고 승산하고 할 때 뭐 그런 모습 보고 나니까 뭐 좀 보람도 느끼고. 손님들이 계실 게 저기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맛있게 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손님들도 많이 방문해 주셔서 맛있게 드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 맛이나 지금 맛이나 변하지 않다. 국물 맛이 구수하다, 냄새도 안 난다, 느끼하지 않다. 그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와가지고 일하시는데 조금 뒤더라도 조금만 더 우리 힘내고 화이팅하면 뭐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You get to me in a way I can describe. Words mean so little when you look up and smile. I don't care what people say. To me, you're more than a child. Oh, Claire. 가을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요즘 슬슬 준비해야 할 게 있죠. 바로 김장. 그래서 제가 갓수확한 맛 좋고 영양 좋은 평창 고랭지 배추 작업이 한창인 농가를 찾았는데요. 와, 여기 뭐 배추가 아주 그냥 산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평창 배추가 그렇게 맛이 좋다면서요. 이야, 속 진짜 이쁘다. 아니 근데 가만히 있어봐.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네. 아, 그렇지. 오늘 김장하는 날인가 봐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긴요. 평창 고랭지 김장김치 축제 현장이죠. 수많은 사람들로 들썩거리는 이 좋은 기분 느끼러 평창으로 떠나보실까요? 굳은 날씨면 어떠랴. 엄선된 재료로 최고 맛있는 김장을 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 현장이라는 말씀.
김치통 하나 들고 가면 끝. 이 김장을 두 글자로 표현하라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거든요. 숙제.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제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저희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에 찾아오시면 몸만 오시면 돼요. 몸과 카드만 갖고 오시면. 아, 위원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카드도 갖고. 카드는 네. 갖고 와야죠. 예. 지금 여기서 김장 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나요? 주말 같은 경우 하루 평균 5천 명 정도 예상되고요. 평일에 한 3천 명 정도. 저희가 지금 올해 예상 물량이 한 150톤 정도의 배추가 소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셔서 더 많은 물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평창하면 고랭지 배추, 배추하면 또 평창이잖아요. 예, 그렇죠. 평창의 배추 한번 시원하게 자랑해주세요. 우리 평창 고랭지 배추가 말 그대로 고랭지, 해피 700고지,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고지가 해피 700이라고 합니다. 그래, 해피 700 그 높은 고지에서 신선하게 자라는 배추라서 아주 아삭아삭하고 또 김장을 담가놔도 무르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에서는 젓갈을 제외한 모든 재료가 평창에서 나고 자란 재료라는 사실. 그야말로 김장 당글 몸과 마음만 축제장으로 이끌고 가시면 맛있는 평창 고랭지 김장 김치는 이미 완성된 셈이죠. 어떻게 여기 참가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는 이거 한 지 오래됐어요. 코로나 전부터 행사할 때 그때부터 했는데 코로나 때 못하고 작년에부터도 다시 해갖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김치가 맛있어요. 배추가 여기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냥 여기 축제 열린 다음에 여기서 긴장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 김치가 맛있던가요? 네,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길래? 제가 너무 많이 홍보해갖고 작년에까지만 해도 어려울 오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제 홍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가 홍보하셔가지고 여기 사람 이렇게 많았구나. 오늘 여기 어느 정도 몇 박스 정도 김장해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70포기 여기 80kg. 80kg나? 네. 야, 그 정도 하려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세요? 저희는 한 1시간 반이면 끝나죠. 2시간이면 넉넉하고. 김장은 고생의 고속도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의 김장은 그저 웃음꽃이 넘쳐나는 축제장일 뿐인데요. 아니, 이렇게 아버님이 김장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요. 아니, 축제는 처음 오세요? 네, 처음 왔습니다. 네, 저희들은 강릉시 경포 조동의 산불 피해 주민들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는 김장을 집에서 못하니까 이렇게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보통 김장 집에서 하시면은 사실 손 가는 게 많잖아요. 네. 김장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옛날 어머니가 생각나죠. 네, 어머니께서 김장을 하실 때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은 조금 도와드리면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김치를 말아서 해주시던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역시 김장하면 이거 말아서 먹고 이런 생각 많이 나죠. 야, 원래 여기 네. 수육이 들어가야지 맛있는 건데.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않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섭사 보시오. 노란 배추쌈에 양념소를 돌돌 말아 싸먹는 이 맛, 꿀맛이네요. 야, 소희야, 진짜 잘하네. 이제 시집가도 되겠다, 야. 아유. 네, 이제 좀 잘하는 거네. 아니, 시집가도 되겠다. 아니, 뭐 아버님이신 거예요? 아니, 삼촌이에요. 삼촌이랑 둘이 와서 김장하세요? 네, 삼촌이랑 둘이 매년 이렇게 와서 하고 있어요. 특이하다.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와서 김장을 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촌이기도 하고 잘 맞아요, 저희 김장이. 잘 맞아요, 합이. 손발이 척척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김장하러 집 말고 네. 여기 축제장을 찾은 이유가 있으세요? 우선 너무 편리하기도 하고 맛이 우선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다들 맛 얘기를 하시던데 저 진짜 맛이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맛이 집에서 엄마 한 것보다 맛있어요. 엄마가 한 것보다 맛있다고 끝났다. 손수 버무린 김장김치를 들고 가신다고요? 이곳에서는 다 버무린 김장김치를 안전하게 택배
포장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들고 갈 수도 있고요. 평창의 배추 농가들에서도 이 축제가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전국에 유일하게 이렇게 크게 김장 축제를 하는 마을이고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 직접 수매를 해서 여기 농산물 수매하는 가격이 시중가보다 조금 비싸게 수매하지만은 소비자들 구매해 가시는 분들한테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항상 그 마을 분들하고 의논하고 또 마을 사회 단체들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루 조를 짜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김장 김치만 담근다면 노! 다양한 김치들의 시식 코너는 물론 떡 매치기 체험 등 김장날 빠질 수 없는 수육까지 눈과 입을 호강시켜주는 즐거움도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김장이라는 게 끝나고 나서 먹는 재미인데 여기서 그냥 또 똑같이 사 먹을 수가 있네요. 예, 예. 예. 맛있겠다. 맛있겠다. 좀 드셔보세요.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제가 오늘 김장도 안 했는데 김장이 끝나고 나서 먹는 맛이에요. 김장을 하지 않아도 어릴 적 김장하는 날을 만끽할 수 있었던 추억의 시간들. 올해로 여덟 번째 맞는 평창 고랭지 김장김치축제. 와,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네 살이에요. 아니, 오늘 앞치마 이렇게 이쁜 거 입고 뭐 하려고 이렇게 앞치마 입었어요? 김치요. 김치! 김치 담글라고 이거 입었어요? 세상에, 네 살짜리도 여기 와서 김장해요, 여러분. 반성하세요. 오늘 김치 얼마나 많이 담글 거예요? 많이요. 많이 담글 거예요? 평창 배추 사랑해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맛과 멋 그리고 추억까지 선물해주는 이 자리가 지역 축제가 아닌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두나야, 야, 나 이제 출발해. 우리 어디서 볼까? 에이, 거기는 그저께도 갔잖아. 에헤이, 거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만났어. 좀 우린 새로운 데 좀 찾자, 새로운 데. 어디 없어? 여긴 완전 새로운데? 똑같은 곳은 이제 그만. 새로워서 더 재밌고 의미 있는 광주의 신상 핫플레이스를 찾아 지금 떠나봅니다.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길목, 남구 양과동에 위치한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어여쁜 꽃들이 자라는 광주시립 수목원입니다. 특광역시에는 모두 수목원이 있어 그 자생하고 있는 특산 식물을 연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나 광주시에만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목원이 조성됨으로써 광주에 있는 그 수목 유전 자원을 증식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무려 7만 평! 엄청난 수의 식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열자마자 바로 달려왔는데요. SNS에서 난리인 곳! 개가 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멘트도 따끈따끈한 광주 시립 수목원입니다. 어머, 정말 기대돼요. 저 미리 점 찍어놨거든요. 들어가 볼까요? 먼저 가장 인기가 많은 전시온실을 찾았습니다. 투명하고 높은 천장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인데요. 와, 독학꽃이다. 알록달록한 계절꽃은 물론 파파야, 야자수와 같은 열대 식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온실 내에는 우리가 노지에서 볼 수 없는 열대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고요. 잔디광장은 아주 넓어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정원은 우리 옛날 전통 정원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목원들과는 달리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간도 있었는데요. 혹시 이게 뭔지 감이 오시나요? 오! 아니 지금 뒤에 시원하게 조성된 이 인공폭포 딱 봐도 그 뭔지 아시죠? 우리 무등산의 서석대를 이렇게 형성한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인공폭포를 만들어두면 이 수목원이니까 이 습도 유지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눈으로 보는 재미도 있고 속도 시원하고 일석삼조네? 오 소리 너무 좋아. 눈 감으면 난 어디 밀림이야. 광주시립수목원에서는 우리 지역 특산식물인 매미꽃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초록초록한 식물들을 보니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 광주시립수목원 널 팍 깨물어주고 싶어.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가족, 친구, 연인 누구와도 오케이 하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아가지고 좀 같이 사진도 찍으면서 이렇게 힐링하고 싶어서 오게 됐고 친구랑 간단하게 좀 다르게 놀아보고 싶다 하면은 잘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연을 접한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사실. 이제 흙도 만져보고. 뛰기도 하고 같이 너무 차도 안 다니고 그래서 잘 뛰어놀고 갑니다.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도 다양한 테마의 정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느껴보세요. 또 다른 신상을 찾아 이동한 곳은 광주천. 천변을 따라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빌딩 숲을 걷다 보면 갑작스럽게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짜잔! 아니, 대체 저긴 전통이 살아있는 곳 같은데? 저 느낌 뭐지? 새로운 곳 맞죠, 저기? 이 누각의 정체는 바로 희경로인데요. 500년 전 핫플레이스가 되살아났습니다. 희경은 1451년 강주목으로 부임한 윤설석 강주목사가 이 고을에는 유람할 곳이 없다고 그래서 희경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강주목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무진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런데 희경로를 지을 때 바로 그때 마침 강주목으로 승격되어서 경사스러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축하할 날이라는 희경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희경로 방해도를 보면 공부도 하고 노래도 불렀던 문화공간임을 알 수 있는데요. 2023년 현재 다시 그 공간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선시대에 관한 누각인 이 희경로를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남녀노소 그리고 더하여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아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관람객 그리고 외국 유학생 문화관광해설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4회 정도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대치타 공연도 있고요. 전통 의상도 입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 다들 이 희경로에 들어서서 뭐 멋지게 변신들을 하고 있는데 딱 보아하니 전통 의상 입기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또 꽤나 전통 의상빨을 봤잖아요. 나도 변신해봐야지. 저도 하나 주세요. 꽃가옷 입고 똑똑한 유생으로 변신. 근데 저 좀 잘생기지 않았나요? 선비가 되어 즐기는 전통 음악과 가무. 얼씨구 좋다. 에헤라디야. 이어지는 이벤트. 시를 짓거나 선비가 왔을 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였습니다. 오늘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이 만나 오랜만에 시를 주고받는 컨셉이었는데요.
마음을 담아 정성 들여 한자 한자 적어봅니다. 저는 폴란드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전통 의상 입고 전통 체험하니까 어때요? So I'm an exchange student at Chonam University, and I was told by the dear Raon that there is this experience, and I really enjoyed it with all the culture, like with the clothes and with the performance. Yeah, it was really nice, and I will enjoy further the day with this whole trip. 색다른 처음에 너도 나도 추억 남기기에 한창인데요. 익숙한 듯 새로운 곳에서 느끼는 재미. 희경루, 너 맘에 들었어? 마지막으로 이동한 곳은 5.18 민주광장. 여기가 대체 무슨 신상이냐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바로 여기 다채로운 분수가 광주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야, 물줄기부터 색다릅니다. 정말 눈길이 가는 이 새로운 분수의 느낌. 5.18 음악 분수 소개 좀 해주세요. 1970년에 처음 생겼었는데 이 노후화된 노즐들을 이번에 새로이 다 교체를 하고 새로운 장비들로 미디어 아트와 함께 지금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광장을 지켜온 분수대가 미디어 아트와 함께 새 단장을 했는데요. 5월에 횃불을 상징하는 키네틱 아트와 함께 반짝이는 광주 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의 작품은 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분수였었는데 올해 저희가 새롭게 제작한 작품은 360도 어디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미디어 아트와 음악 분수가 함께 결합된 최첨단 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물줄기와 물안개를 이용한 미디어 아트는 그야말로 하나의 공연을 보는 듯 했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분수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43년이 흐른 뒤 다시 여기 우리의 광장이 세계의 광장이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음악 분수를 감상합니다. 일단 분수랑 이렇게 레이저랑 같이 이렇게 혼합돼 있어가지고 더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볼거리인 것 같고요. 처음에 그 반짝이는 것도 눈인 줄 알았는데 이제 횃불로 또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사람들 뛰어다니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옛날의 역사나 그런 것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즐기고 감상하는 빛의 분수. 5.18 민주광장은 여전히 사람이 모여드는 광장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이곳에선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싶은데요. 수목원에서의 힐링 여행, 희경루에서의 시간 여행, 그리고 이 음악 분수와 함께 문화 여행까지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선선한 가을밤 함께하세요. 신나 신나. 새로운 경험에서 오는 다양한 자극은 일상에 영감을 불어넣는데요. 특별한 장소,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올해 서리가 좀 늦게 내려가지고 뭐 다행히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다행이지만 이런 건 구멍이 아니니까 무조건 따야 되고 일을 하다가도 쉴 수도 있고 매일 빨리 이게 아니고 내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아, 쉴 땐 쉬고 일을 할 땐 일한다. 이런 개념이 너무 좋더라고. 여유 있는 삶을 쫓아 농부가 됐고 늘 가족과 함께하니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토종 돌배와 함께 읽어가는 아름다운 꿈을 만나볼까요? 순천시 상사면.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언덕에 김동훈 농부의 돌배 농장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느라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고향 순천에 내려온 10여 년 전. 어릴 적 뛰놀던 할아버지의 땅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그는 돌배를 키우는 농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돌배이고 이 돌배는 우리나라의 1000년 이상 된 우리나라 토종배예요. 예전에는 산에 가정집이 하나씩 있었는데 다 베어버리고 있거든요. 12년 전에 전국 산을 돌아다니면서 종자를 다 채취를 해가지고 그 종자 채취한 걸 가지고 그 과실이 좋은 걸로 저희들이 택해가지고 나무를 심게 되었고 여기는 평수가 한 3만 평 정도 되고 나무 돌배나무는 한 1만 평 정도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배가 품종 개량을 통해 단맛을 높인 거라면 돌배는 야생 상태 그대로 산에서 자라는 작고 단단한 과실인데요. 돌배의 수확 시기는 늦가을, 서리를 맞은 후에 따야 약성이 좋습니다. 돌배가 이슬이 내린 다음에 이렇게 따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좋은 것도 다 떨어져가지고 썩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확하는 날은 다 같이 모여서 최대한 하루에 그날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우리 와이프가 역류성 식도염하고 기침, 겨울 되면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일단 할아버지 뭐가 심어놓은 돌배가 있어서 그 돌배에 대한 연구를 좀 책을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기침이란 이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위에도 좋고 그래서 이걸 돌배를 찾아서 심게 되었습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어난 배꽃을 보며 흐뭇했고 여름이면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느라 비지땀을 흘렸는데요. 그렇게 정직한 노력의 대가를 배우면서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나무 처음에 심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심고 가꾸는 게. 지금 커버리니까 뭐 풀 베는 것밖에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심고 이 가꾸는 자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늘 돌배 식초로서도 해서도 먹고 돌배를 청으로 담가서도 먹고 이제 돌배를 즙을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약고 중탕식으로 푹 과서도 먹고 하는데 맛이 시고 떫은 데다가 과육이 딱딱한 돌배는 주로 가공을 해서 먹습니다. 돌배와 도라지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중탕하면 기관지에 좋은 음료가 만들어지죠. 돌배 수확을 도우러 와준 고마운 지인들에게 정성이 담긴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안주인. 팔 걷어붙이고 솜씨를 발휘해보는데요. 건강한 식재료, 돌배를 빠뜨릴 수 없겠죠. 잘 익은 돌배를 듬뿍 썰어넣고 아삭아삭한 샐러드를 만들어봅니다. 모두가 함께해서 더욱 맛있는 점심 식사. 아들인 강석 씨가 좋아하는 백숙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강석아, 네 일 하다가 아빠 일 도와주니까 많이 힘들지? 해보니까 됐다는 거라? 힘들죠. 힘든데 뭐. 다 같이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대기업에 취업해서 토목 관련 경력을 쌓아가던 아들은 아버지의 제안에 응답해 초보 농부가 됐습니다. 지금 포기를 하면 안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다시 올 수 없을 해보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그게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옆에서 저희 아버지 그리고 다른 도와주시는 분들 있다 보니까 돌배라는 아이템 자체가 차별성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몸에 좋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은 몸에 좋은 걸 찾는다. 라는 생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좀 비전을 생각했습니다. 가지가 뻗어 나가면 우리가 돌배를 따기가 힘들겠지. 네. 그래서 뻗은 가지는 다 잘라줘야 돼. 지금 이렇게 하늘로 섰잖아. 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요 밑둥
45도 각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줘야 돼요. 이런 가지들은 내년에 돌배가 열리는 가지들이니까 놔둬야 되고. 알겠어. 나무가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각 방향으로 한 가지 다 살려놔야 돼. 아직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일단은 힘든 게 좀 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끝나고. 하지만 그래도 돌배 잘하고 하는 거 보면은 좀 보람도 차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올 봄 햇병아리 농부로 새롭게 태어난 강석 씨는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농부로서 익혀야 할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배웁니다. 아직은 서툰 가위질이지만 아버지는 진지하게 임하는 아들이 기특하고 대견하겠죠. 저는 이게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거지만 저도 아들 또 손주 같이 대를 물려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공유되고 또 사업도 번창할 수 있는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토종배거든요. 천년 된 토종배가 앞으로도 2000년 가고 3000년 가고 이렇게 돼서 세계에 널리 이 우리나라 토종배가 좋다라는 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돌배라는 자체가 아직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좀 국가적으로도 다 모르는 상황인데 그거를 좀 더 저희 아버지랑 도와서 이제 돌배라는 걸 좀 인지를 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배와 돌배는 다르다 이제 돌배도 어느 정도 좋다 그런 걸 좀 알리고 싶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태자리에서 토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와 아들. 정직하고 우직하게 일하느라 때론 힘이 들지만 서로에게 향하는 따스한 미소를 통해서 위로받겠죠. 그렇게 부자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떠나고 싶은 가을, 그렇다면 이곳은 어떨까요? 아리랑의 고장이자 입맛 사로잡을 별미 가득한 곳, 바로 정선인데요. 낭만은 넘치고 가성비도 만족할 정선여행이 기다리고 있다. 알짜배기 여행코스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여행의 길잡이 나와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도 정선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도시총각 김교환이에요. 자, 오늘 강원도 정선의 필수 여행지 여기에다가 할인받는 꿀팁까지 쫙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지금부터 정선 구석구석 도장깨기 당장 진행시켜 좋았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정선군 북평면에 위치한 간이역. 나전역 기차역인 것 같은데. 응? 밖에서 봤을 땐 분명 기차역이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카페인가? 이거 정체가 아리송한데요. 잠깐만.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사장님이라고 불러다니 역장님이라고 불러다. 이게 지금 기차역이에요? 아니면 카페예요? 뭐예요? 네, 여기는 기차역이면서 네. 카페이기도 한 또 실제로 기차가 다니는 국내 1호 간이역 카페입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지금 기차가 다닌다. 실제로 기차로 다니고요. 카페도 운영을 하고. 카페도 있어요. 운영하고 기차가 서서 청량리까지 또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죠. 나전역은 1969년 처음 문을 열었는데요. 석탄 산업이 번성하던 시절엔 그야말로 문전성시. 하지만 석탄의 흥망성쇠와 더불어 12년 전 문을 닫게 됩니다. 한때 철거 위기였던 폐역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간이역 카페로 탈바꿈했죠. 특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진 찍기도 좋고. 어릴 때 삥자 타고 다니던 이런 기차. 오늘 와보니 깜짝 놀랐어. 너무 풍경도 예쁘고. 네. 진짜 아주 옛날 어릴 때 다니던 그런 것 같아서 추억이 새록새록하고 네. 좋아요.
나전역은 실제 사용하던 소품들을 그대로 전시하며 옛 추억을 떠올리고 있다는데요. 실제 역무원들이 입는 지금도 입고 있는 옷입니다. 이거 좀 새로운데 이거 혹시 제가 입어봐도 되나요? 그럼요. 저희는 이제 역전이니까 네. 실제 역무원들이 입었던 옷이 제가 잘 맞을 것 같았던 거. 검은 탄 그리고 책가방 둘러맨 학생을 싣고 달리던 열차가 오가던 나전역. 이젠 서울과 정선으로 가는 관광객을 태우고 여전히 신나게 달립니다. 이곳이 카페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군침도는 먹거리도 인기 만점인데요. 요건 곤드레를 갈아놓은 크림 커피랍니다. 낯선 조화, 맛은 어떨까요? 누구나 아는 그 커피 맛이 처음엔 확 치고 들어오는데 후반부에 이 곤드레 크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약간 좀 곤드레 향이 좀 나면서 좀 새로운 맛인데? 퓨전이 퓨전. 정선의 과거와 현재가 오고 가며 공존하는 곳, 추억의 나전역 카페였습니다. 두 번째 코스를 향하기 전 여기부터 들러야 한다는데요. 아, 디지털 관광 주민증? 뭐야? 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예. 디지털 관광 주민증? 여기 이게 뭔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란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정선으로 많이 놀러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으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평균 20에서 30% 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인데 이게 혜택을 네.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지역 주민 또 해당 거주지 이외의 주민들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왕 여행할 거면 할인 제대로 받아야죠.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받아서 이동한 곳은 여기 절경이 장난 아닌데요. 뭐가 있길래 대체? 와 대박! 속이 탁 트이는 이곳은 해발 583m 절벽 끝 동강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전망대라고요. 정선의 경치가 착 보이네. 그중에서도 우리 한반도 모양의 섬 있죠. 밤섬. 밤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망대에 올라서면 시선이 닿는 그곳 바로 한반도 모양을 한 밤섬입니다. 밤섬을 둘러싼 동강의 물줄기마저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와 대박. 아까 저기보다 여기가 더 잘 보여요. 와 대박. 예술입니다. 와우. 만족하긴 이르다고요. 이제부터가 찐입니다. 찐. 잠깐만요. 이거 에? 타라고? 여기까지 와서 이거 안 타고 돌아갈 건 아니잖아요. 동강 경치 제대로 만끽할 집 와이어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야, 긴장했어요? 설마? 아니. 여기 카메라. 아니 제가 지금 저보고 이거까지 찍으라고. 너무하네.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느낌만 보세요. 네, 제 시선 컷이 이게 지금 경사가 말 많다. 어여 출발하자고. 아슬아슬 찌릿찌릿 스릴 넘치는 집 와이어를 타고 바람을 가르는 코스. 와 화면으로 보는데도 덩달아 날아갈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여기 높이가 어떻게 되더라? 네? 해발 600m가 넘는다고요? 속도는요? 120km? 아 그래서도 재밌구먼. 정선 여행 오면 반드시 체험해보세요. 꼭이요. 아니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아까보다 헬스카네? 좀 전에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지금 말할 힘이 없는데 잠깐. 배고파. 피님 어디? 지금 뭐 먹으러 가야 되지 않아요? 당연한 말씀. 정선 별미로 속을 채워볼까요? 곤드레나물 먹을까 더덕 먹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곤드레 더덕 정식이 있답니다. 자연이 준 보물이라 불리는 곤드레나물.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는 풍부해 영양 만점 건강식이죠. 자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여기 또 하나 쫄깃하고 쫀득한 강원도 대표 주자 감자전도 대기 완료. 소리까지 예술입니다. 정선의 깊고 진한 맛을 이 한 상에 가득 담았다. 질리지 않고 두고두고 생각나는 강원도 정선의 귀한 보양식. 어디 이제 만족해요?
자, 지금 이게 곤드레 더덕 정식이거든요. 자, 이번엔 양념장을 요 곤드레 밥에다가 자, 이렇게 비벼가지고. 곤드레 특유의 쌉싸름한 풍미와 향을 입안 가득 선사하고 오로지 감자만 갈아 만든 요요 감자전도 희한하게 자꾸만 손이 가죠. 지금 여기 이 자체가 그냥 강원도 정선을 싹 옮겨놨어요. 이거는 감자고 꾸덕꾸덕한 게 뭐예요? 그냥 뭔지 모르죠. 그래 그래 요건 아마 다들 모르실걸요. 수제비에서 약간 뭐랄까 시작하긴 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재밌는 게 식감. 사장님 시간 괜찮아요? 아, 네. 예, 예. 아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맛있는데 네. 지금 요거. 요거 이름이 뭐예요 대체? 아 요거가 이제 감자 봉생이라는 정선 전통 요리예요. 이름도 재밌는 감자 봉생이 감자 범벅의 강원도 사투리죠. 먼저 큼지막한 정선 감자를 포슬포슬 잘 삶아줍니다. 그리고 익반죽한 감자 가루를 수제비 떼듯 뚝뚝 넣어줍니다. 어느 정도 반죽이 익었다면 삶은 감자와 함께 버무려주는데요. 자극적이지 않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감자 봉생이 맛도 놓치지 마세요. 보고 즐기고 맛보는 알짜배기 정선 여행 어떠셨나요? 뻔하디 뻔한 여행에 실증 났다면 이곳 정선에서 삶의 활기를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정선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